네, 안녕하세요. 저는 XA 커뮤니티 개발 그룹의 XA1 개발을 맡고 있는 홍경원이고요. 네, 먼저 XA1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XA1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64명의 봉헌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533개의 풀캐스트 이분들은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슈 버그나 뭐 취약점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건들이 1,255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XE1이 쉬운 설치를 포함해서 총 다운로드 수가 160만 건, 그리고 실제 누적 설치된 게 45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 개발자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등록된 그리고 여기 1,300건, 1,360건가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예전에 올렸다가 지운 숫자가 빠진 숫자입니다. 이거 총 누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체험하기 데모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42,000건, 42,000명가량이 XE1의 데모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요. XE3로, 지금 오늘 발표된 XE3로 넘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XE1 유지보수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도와주네요.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우선 저희는 보안 취약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키사와 지금 현재 2015년 현황은 이렇습니다. 총 19건의 보안 버그, 보안 문제를 접수받았고요. 그 중에서는 실제 풀캐스트를 보내거나 문제를 직접 보고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 XE1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 중에 5분이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물론, 우리 XE1 봉헌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안 패치는, 보안 문제는 공개적으로 이슈를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는 괜찮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취약점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 주소, 디벨로퍼스로 이메일을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키사와 네이버 보안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키사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보고해주신 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속적인 협조,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계속 찾아내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취약점 보고 접수를 받은 지 평균 5.9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실제 배포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취약점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XE 코어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자료에 대한 보안 취약점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자료실 지금 다들 등록 시스템이 불편하다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된게 서드 파티 자료에 대한 보안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동화도 되고 있고요. 자동화 프로세스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저희가 따로 모든 자료를 사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X에 1.9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PHP 환경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그 PHP에서 7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지금 예약어로 잡혀가지고 X에서 이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트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CSRF 토큰을 체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위원성 그리고 서드파티 자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적용을 결정을 할지 또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완료되면 마일스톤을 공개해가지고 같이 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개발을 하거나 또 진행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을 포함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지금은 유닛 테스트가 몇개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뭐 하나 고치면 다른 데서 고장나고, 분명히 고쳤는데 다음 버전에서 또 고장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많이 겪으셨겠지만 뭐 하얀 페이지가 뜨거나 뭐를 애드온을 하나 설치했는데 또 고장이 나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유닛 테스트는 현재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트래비스 CI라는 자동 테스트 수행 도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UI 테스트인데요. UI 테스트는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유영재군 YJ소프트라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친구가 수고를 해줬고요. 먼저 박수 잠깐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UI 테스트를 대거 추가해서 이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실제 이 문제를 고쳤는지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시연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라이브로 하려다 보니까 이걸 하면 명령을 치면 테스트가 되는데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시연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트래비스 CI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래비스 CI 통해서 유닛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저희 XE 관리팀이, 개발팀이 커밋을 하거나 아니면 풀리퀘스트 주시는 것들에 대한 자동화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테스트 결과와 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내가 고친 코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추가하고 있는 UI 테스트는 저희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가지고 볼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로 아마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초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용자와 서드파티 개발자 의 커뮤니케이션 강화하고 또 지속성 향상 그리고 어떤 서드파티 자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보고했는데 개발자가 그걸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답변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강화 정책으로 포럼착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포럼착은 아까 이전 세션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SE3 기반으로 개발을 한 별도의 시스템이고요. 이 포럼착은 뭐 어디든지 쉽게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지금 포럼착은 설치된 SE 관리자 페이지, 그리고 서드파티 개발자 사이트, 그리고 SE 공식 사이트에서도 모두 동일한 컨텐츠가, 물론 부분은 따로 나뉘긴 하겠지만, 동일한 컨텐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눠진 어떻게 얘기만으로는 모르실 텐데요.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드 파티 개발자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아까 포럼착 개발자이자 개발에 참여한 업글이라는 그분의 사이트인데요. 네, 요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 부분이 포럼 기능인데요. 기존에 개발된 사이트에도 간단히 붙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작성된 컨텐츠들은 공식 사이트 자료실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한 컨텐츠가 게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어느 곳에서나 자기 사이트 또 SE 공식 사이트에서도 참고하고 답변을 달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곳들에서 작성된 컨텐츠들은 SE 코어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최근에 1.8.14 버전을 배포를 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포럼착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관리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대한 포럼 보기를 볼수 있는데요. 네, 이걸 클릭하면은 네, 동일한 포럼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여기서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고 또 이것들이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잠깐 보시면 이거는 공식 사이트는 현재 개편을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 게시물을 모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확장 기능에서 작성된 게시물이나 또는 관리자 페이지, 아까 보셨던 설정 사이트 메뉴 편집에 있던 게시물을 그대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것들은 SE 코어 페이지, 그리고 개발자 서드 파티 사이트, 또 자료실, 그리고 앞으로 개편될 공식 사이트에서 모두 한꺼번에 모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뭐 어디서든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것들이 공유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한것 같은데요. 사실 벌써 끝장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네요. 네, 아까 처음에 봤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뭐 답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SE 코어 1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엄청 빠르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E3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이거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할 거고 뭐 넘어가시는 건 선택이시고요. 또 XE 유지보수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는 지원 종료를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1년 후에 지원 종료를 하겠다, 2년 후다 그런 뭐 지원 종료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딱히 기간은 말씀해 드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워낙 많이 남은 관계로 좀 질문을 받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혹시 SE3 출시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SE1을 투입되는 개발자는 고정 개발자만 몇명 정도 있을지 알수 그거는 뭐 유동적으로 조정이 될것 같고요. 네, 한 명이 하겠다, 두 명이 하겠다, 그런 계획들은 이제 앞으로 점차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1.9 버전이 나오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1.9에서는 일단 보안성 향상과, 그리고 아까 PHP 7에 대한 호환성 향상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뭐, 그것들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또 없으신가요? 네, 또 질문하실 분안 계신가요? 네.
지금 SE1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종료가 아직 뭐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 아, SE1 개발이나 유지보수가 종료될 거, 될 것을 예정한다면 그때 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물론 종료를 지원할 종료하기 전에 뭐 한참 이전이 되겠죠. 뭐 네. 네. 예, 또 안 계신가요? 네. 예, 발표 주제 관련한 건 아닌데요. 네. 오늘 또 끝나고 이 다른 트랙 아, 네. 혹시 들을 수 있나요? 녹화하시던 데다. 아, 녹화된 것들은 뭐 발표 자료와 녹화 동영상은 공개가 될 거고요. 대신에 좀 시간은 걸릴 거고요. 또 동영상 편집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뭐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SE1은 이제 네. 기능 추가하고 퍼포먼스 향상보다는 이제 안정성이나 뭐 버그 수정 그리고 네. 보안 취약 특정 해결 같은 거에만 이제 집중을 네. 하시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 하는 것들은 뭐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가능한 뭐 보안성 향상 그리고 안정화 목표를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1.9 이후의 계획은 뭐 다르게 새롭게 계획되거나 뭐 바뀔 수도 있고요. 네. 네. 저 그 SE3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은 SE3가 먼저 정식 버전이 나와야겠죠. 예, 정식 버전 나온 이후에 하나씩 계획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게시물, 회원 정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툴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SE1 개발이 이제 종료된 뒤에 네. 지금 제로부터 4 홈페이지처럼 네. 얼마나 홈페이지를 오래 유지하실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폐쇄한다면 모든 자료까지 다 폐쇄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종료 시점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료 시점에 그 뭐 기간을 정해지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때에도 뭐 사용자가 충분히 많다면 뭐 제로보드 4도 사실 한 6년 정도 저희가 유지를 했거든요. 그 정도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안 계신가요? 네. SE1에서 속도를 더 향상시키려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좀 더 국내 방법들이 있는데 네. 포함당에서 지원을 페이징 같은 것만 바꿔도 솔직히 네. 저는 일단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하이오화성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단은 하이오화성 그리고 서드파티 호환성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1에 네. 비해서 3퍼포먼스 중에서 좀 확? 저는 정식 버전 이후에 네,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다시 퍼포먼스 얘기를 먼저 다시 드리면 크게 퍼포먼스라는 게 뭐 TPS가 많이 나오냐 아니면 응답이 빠르냐 이건 좀 다른 이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케일 약간 느리지만 그 리스폰스가 약간 느리지만 스케일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나라 너무 인터넷 환경이 빠르기 때문에 잠깐 클릭했을 때 리스폰스가 오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물론 이제 뭐 몇 밀리세컨드 이상이다 뭐 1초 2초 후에 온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다 상황들이 그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X1 쓰시는 분들 옛날 호스팅 막 쓰시는 분들 많은데 하드웨어가 계속 올라가는데 당연히 새 머신 쪽으로 가면 호스팅을 쓰더라도 새로운 버전이나 새로운 뉴 머신으로 가면 당연히 빨라지겠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스케일 업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스케일 아웃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초점이 뭐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네. 네. 다른 세션에서 이제 들은 게 X3는 이제 규면도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XE1은 사실 그게 좀 약했잖아요. 1.7에서 1.8 넘어올 때도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 밖에서 많이 헤맸거든요. 그 뭐,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 같은 지금 그게 도큐멘테이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 개발자한테 뭐 우스갯소리로 뭐 세 명 이상 부른다 도큐멘테이션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오픈 소스를 보시더라도 뭐 되게 많이 뭐 그 문서화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거든요. 지금 와서 약간 오픈 소스가 어느 정도 상용화되는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라라벨도 그 상용 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것도 있고, 예, 그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폭적인 지원해서, 왜냐면 활성화 정말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오픈소스를 운영하는 게. 예,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예. 근데 그게 뭐 리소스가 많다 적다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조차 기여를 해주신다면 그게 오픈소스겠죠. 대부분 어떤 사용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인 XE로 운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예.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위해서 포인트 관련해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화하더라도 어떤 기능을 만들려면 옵션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뭐 그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XE3가 정식으로 릴리즈가 돼도 사실 PHP 사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넘어가기 힘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가상 서버 호스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네. 근데 세대가 계속 바뀌는 거죠. 아마존 클라우드 생기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계속 바뀌는 거죠. 네. 물론 제로보드 4처럼 계속 있었으면 PHP 4 버전에서 계속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호스팅사에서 보안이나 이런 취약점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억지로 운영하는 거지 그게.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지 좀 되게 곤란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강제로라도 이렇게 옮기려고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런 이렇게 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드가 강한 쪽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로보드 4에서 XE로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그 레이아웃 만들 때 그렇죠? 그때 마크업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마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XE5는 어렵다, XE는 어렵다, 제로보드는 쉽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자는 아닌 거죠. 그냥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네. 결국에는 이게 XE나 뭐가 잘 오픈소스가 잘 돌아가려면 개발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예, 사용자가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픈소스로서 개발자가 많아야 이게 되는 거라서 약간 개발자 쪽에 초점을 좀 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X1처럼 카페도 만들고 모두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만들고 해내 이게 벌려놓고 이제 코어 하나 딱 했는데 테스트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다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고 또 그걸 일일이 다 보면서 다 오케이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코어를 이렇게 배포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사용이 적어지거나 어떤 컨트리뷰션이 적어지면 지원 못하는 거는 네,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클타일처럼 어클이 오승현님이 포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던가 그게 오픈소스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X1도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누가 포크를 이렇게 해서 쓰겠죠. 뭐 지금도 포크에서 배포를 해도 무관한 거지. 예. 네, XE1이랑 3이랑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한번 그냥 시켜놓은 것 같아요. 네,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 네, 완전 별개.
네. 이름이 따라가서 지금 욕을 먹는 건데 쉽게 네. 얘기하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글쎄요 그 욕을 먹어야 네. 네. 제가 하려고 물어본 게 왜 네. 미제 페이지는 아 그게 핵심인데 아니 그거는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예, 예. 그게 아까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안 할 거예요 아 아니 그거는 할 예정인데 네, 아직 컨텍스트가 잘 안 맞, 아, 그러니까 싱크가 잘 안 맞은 건데, 네, 그거는 계획상에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거 XE3을 지금 막 막바지 릴리즈 하고 막 이러느라고 한 이틀간 밤을 새기 때문에 다들 혼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그 일반적으로 그 위젯 사용자, 그러니까 XE1이 뭐 사용자 쪽에 아마 강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 페이지 가면 뭐 그냥 클릭하면 되고 하는데, 그 전제는 그걸 잘 하려면 밑에 베이스가 잘 깔려야 되는 거죠. 거든요. 근데 그 XE3은 일단 베이스를 잘 까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서드파티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XE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XE팀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네, 일단 베이스를 잘 만들어줘야 위젯 PLD 같은 것도 페이지 모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jQuery 드래그 하는 것도 되게 잘 나와 있고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그 오픈 번호 모듈에 이제 오픈 번호가 5자리로 바뀌었는데 그 지원은 언제쯤? 그 저희는 오픈 번호 모듈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네, 할 예정은 없습니다. 네. 그게 그런 것들이 만약 필요하시면 그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서드 파티 부분인 거죠. 저희가 만약에 유지부서 한다면 우편번호 뭐 또 만들어주고 뭐 필요해서도 뭐 해주고 이게 계속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황 자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뀐 겁니다. 네, 그걸 적응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네. XE1을 운영하시다가 XE3를 개발하기 때 결정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PHP로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XE3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일 어려운 거는 네임스페이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같은 클래스 명이 있는 경우 그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BBS라고 누가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 자 다른 사람이 BBS를 못 쓰잖아요. 클래스 명을 똑같이 예, 그런 것들. 네, XE3에서는 네임스페이스로 다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사람이 게시판을 만들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게시판 똑같이 보드 클래스 계속 배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PHP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XE1 같은 경우 지금 거의 PHP 5.2 코드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의 지원이 이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X. 네, 그러려면 계속 어댑티브하게 적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XE1 구조로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계속 플러그인 개발이 어려운 거죠. 예, 문서도 없을 뿐더러 막 스펙도 많아지고 막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XML 쿼리를 막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버그 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잘 유명한 오픈소스나 잘 훌륭한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먼저 하겠습니다. XE1에서는 생각보다 거의 뭐 템플릿 똑같습니다. 뭐 if문 어떻게 쓰고 스위치문 어떻게 쓰고 뭐 이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렵다거나 이렇게 느끼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좀 차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장 XE3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면 이게 만약에 XE3가 제대로 고착화가 돼 있으면은 이 기반대로 그대로 계속 그 이후 버전까지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 결국에 컴포저 기반이기 때문에 PHP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피어 뭐 이런 라이브러리 썼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못 받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컴포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와 붙었고, 네 거기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 유명한 프레임워크 젠드부터 무슨 프레임워크들 다 해서 만든 스펙입니다. PSR 자체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컴포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 생각에는 그게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패러다임이 뭐 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SVN 쓰다가 GC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GC랑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예, X1과 3을 약간 그런 식으로 비교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SVN 쓰고 싶은 사람은 계속 쓰죠. 당연히. 예. 문제는 없는 거죠. 이제 X2팀에서 오픈오피스 만드는 공식 행사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X3 쪽에만 행사가 치우쳐지는지 근데 X1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걸 했거든요 여태까지 네, 뭐 모듈 강좌부터 어느 정도 그 동영상 강좌도 있고 동영상 강좌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 지원을 통해서 약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X1에 대해서 뭘 하자라고 해서 그 사무실 오픈 오피스 데이나 오픈 세미나나 했을 때 호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서울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개발 툴이나 약간 PHP에 관련된 어떤 스킬들 뭐 그런 걸 많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예. 예. 충분히 했다고 저는 저희는 그 처음에 키노트에서도 1년에 22회나 했었고 예. 많은 물론 다 그게 X1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 그 2004년 후반기부터 2005년 보시면은 거의 X1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하실 텐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별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 개발 쪽에만 약간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서버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까 그걸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차후 공지를 통해서 네, 내년 정도 되겠죠.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되겠죠. 뭐, 시간이 네. 질문 또 하나. 네. 이제 SE1을 쓰는 사이트 중에서 중대형 사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네. 혹시 이제 뭐 다른 기업형 오픈소스들처럼 이제 뭐 라이센스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하면 조금이라도 뭐 패치나 적극적인 응대 같은 걸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게 약간 애매한 건데요 수익형 부소수할 의향이 있냐라고 이렇게 예. 서포트를 할 게 아직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서드파티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게 그 저희 에코시스템 잘 돌아가는 거죠. 그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다시 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저희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제작 의뢰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케어를 좀 해줄까라는 것도 있는데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방편은 없습니다 어떻게 딱히 그 개인 간의 거래지 그거를 저희가 중재를 한다든가 뭐 가격 협상을 해준다든가 뭐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뭐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3자가 끼어들기가 약간 애매한 입지인 거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한쪽 말만 들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니더라 이런 해프닝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좀 많아서요 거기에 좀 휩쓸리고 저희가 그 게시물 보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듭니다 시간적으로 네.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디서 누가 뭔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네. 다 피드백 다 데스노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 약의를 주신 문제들이 약간 스페시한 것들 그 사이트에 스페시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약간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라서 약간 공중심리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그 세세하게 요구사항을 이렇게 까다 보면 예, 약간 정말 이제 사이트 특정한 사이트를 위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거지 예. 그리고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한 경우에는 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번호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죠. 그걸 무조건 써. 근데 개인 정보 수집 문제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케어를 또 해 줘야 되는데 뭐 SSL이라든지 뭐 그거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 옮기는 거 그게 그 뭐 수정하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 서드 파티 쪽에서 수정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네. 네, 괜찮습니다. 질문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네. 이제 사실상 SE1의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던 지금 SE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큐브리드 쪽으로 운영이 넘어가긴 했는데 SE1이 지원이 중단이 만약 되게 된다면 자연스레 SE 마켓도 지금 문제가 생길 텐데 혹시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따로 연락 네, 그게 약간 애매해졌는데요. 이게 큐브리드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엑스 마켓은 큐브리드도 운영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 나와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랑 여태까지 뭐 연계를 하든가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요청을 하든가 심지어 로고도 옛날 로고라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뭐 그게 뭐 다른 마켓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XE 마켓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건데 저희가 어떻게 케어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사실 XE3가 개발자 입장에서 그냥 마냥 좋거든요. 근데 네.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 솔직히 PHP 4든 3든 간에 그냥 사이트가 잘 보이고 CSS만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또 있는 거죠. 엑셀 안 쓰고 더 좋은 거 뭐 그냥 그 서비스들 많지 않죠. 클릭하면 네. 네 그래가지고 XE3로 만약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넘어가야 될 매력이 있을까요? 어떤 구장을 고려하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그 아까 처음에 그 위젯 페이지랑 같은 예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베이스를 닦아놔. 지금 개발자 버전이죠. 그래서 베이스를 닦아놔야 그 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바닥을 닦고 라이브러리 좀 충실히 하고 유닛 테스트 좀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수정이 있더라도 1, 2, 3, 3이 손으로 테스트 안 하고 플리스켓 들어오도 바로 방향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반을 닦아놔야 그 위에 뭐가 돌든 그 위에 엄밀히 말해서 뭐 위젯페이가 됐든 뭐 플래시로 뭐 그 드래그해서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되려면 결국은 API 쪽이 잘 돼야 되고 밑에 베이스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예, 그 후에 이제 뭐 사용자 판단은 예,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X1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설정들이 되게 크리티컬한 설정들이 좀 있어요. 캐시 파일 재생성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되게 크리티컬해서 그게 한번 뭐 클릭하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캐시 폴더를 그냥 삭제를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파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익스큐트 타임 리미트 걸려버리고 돼서 그걸 이제 그 바꾼 게 일단은 캐시 파일을 리네임하고 끝내 그 삭제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고려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하고 엑셀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XE3에서는 이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캐시 파일 들어가서 텔레스 들어가서 지운다든가 그런 장점은 또 있죠. 근데 계속 요구 사항이 되게 커지고 뭐 파일도 용량도 되게 커지고 다 이로 커지고 있는데 그걸 다 웹상에서 물론 관리자 하면 좋겠지만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뭐 큐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구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실제로 같은 사이트를 만들면 XE1이 빠를 것 같아요. XE3가 빠를 것 같아요. 그걸 구현하는 빠른 거는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설정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면에서 더 나아지기는 사실은 힘든 거죠. 아무래도 기반 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파일 수가 그렇죠 많으니까 퍼포먼스
그 저희가 워낙 예, 좋은 서버도 쓰긴 하는데 근데 일부러 로컬에서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기면 뭐 서버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AWS 쓰시는 분들 보시면 그 오토스케일링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한 대 쓰다가 트래픽이 많이 들어온다. 자동으로 이렇게 서버를 웹서버를 이렇게 늘린다든가 아니면 클릭해서 늘린다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더 물론 이제 하나하나의 퍼포먼스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런 쪽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이 있으니까. 바이그레이션 툴이 제공된다면 지금 현재 SE에서 제공하는 그런 비슷한 방식이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아웃풋이 XML이나 어떤 스펙이 있을 것 같고요. XML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정적이겠죠. 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건 아닐 것 같고요. 회원도 뭐 다 갖고 올 수는 있는 거 아니니까. 먼저 스펙들이 정해질 거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E3에서는 이제 회원 정보를 암호화할 때 어떤 종류를 쓰는지 그거는 라라벨 쪽에서 쓰는 거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게 편한 겁니다. 대응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문서화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넘기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12월에 오픈 세미나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다루시죠? 아니요, 이제 지금 미정이고요. 좀 그 의견들을 들어보고 필요한 게 뭘지, 라라벨일지, 엑셀일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막 지금 걸음마 시작한 거니까요. 문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좀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야겠죠. 안정화도 좀 더 시키고요. 네. SE3를 최소한 5-6년 이상은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오려면 한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SE3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러그인이 이제 멤버나 게시판 같은 게 이제 주요적인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공식 개발을 해서 배포가 될 플러그인이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워낙 지금 도큐먼트나 뭐 그 옛날에 X1에 있는 뭐 그 확장 변수 같은 것도 이 다이나믹 필드라는 이름으로 빠져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구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댓글에도 지금 다이나믹 필드가 붙을 수 있고요. 회원 쪽에 다이나믹 필드 붙을 수 있고 그리고 다우고도 다 붙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결국에는 베이스가 페이지와 게시판 이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쪽 안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세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AOP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약간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잘 쓰고 있는데 왜 또 배워야 되냐. 어쩔 수 없죠. 개발자는 저희 같은 개발자 같은 경우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뭐 새로운 거 나오고 노드도 나오고 이것도 해보고 CentOS도 갑자기 6.0에서 7 나왔지 않습니까? 7 가면 또 그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스타트하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르고 네 뭐 그런 것들 또 그냥 그렇다고 또 6을 계속 써야 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잘 본인의 선택인 거죠. 네. 네. 그 지금 시연 설치 같은 개념이 XE3에서도 존재하나요? 그럼요. 네, 네. 컴포저 통해서 이제 그 커맨드 통해서만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XE 업데이트 같은 것도 네, 커맨드 상에서 다 됩니다. 다 커맨드 상. 네, 네. 왜냐면은 그게 그
대부분 컴포저 통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문제도 좀 약간 있어서 커맨드 상에서 일단 다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쪽을 잘 모르는 운영자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나요? 글쎄요, 그게 서버 쪽을 모른다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텔넷 뭐 그 들어갈 수 터미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그거를 포기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들어가 터미널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호스팅사에 있는 정보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 커맨드도 아트시안 뭐 커맨드가 있는데 보시 뭐 헬프 치면 다 예, 나옵니다. 네. 명령 도움말도 나오고 해서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 사이트 운영하기가 좀 버거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써보지 않았어.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간 패러다임이 약간 바뀐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또 AWS 쓸 때 오토 스케일링을 모른다고 하면 못 쓰는 거잖습니까. 가서 클릭해야 되고 처음에 되게 아마존 클라우드 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쓰려고 하면 또 배우잖아요. 편한 점도 있고요. 좀 궁금해질 것 같긴 한데 쿼리가 여튼 별도인지 안 들어온 거죠? 그냥 MySQL 쿼리 쓰는 거예요? 네, 네, MySQL만 지원합니다. 쿼리를 다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일이 다 따로 존재? 아니요, 그건 없고요. 그냥 그 ORM도 쓰셔도 되고 물론 다이나필드를 쓰려면 정보를 별도로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ORM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생쿼리 그냥 쓰기도 합니다. 다이나필드로 복수 검색하는 게 이번에 좀 유리하겠죠? 네, 검색 같은 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아 그리고 윈도우 지원은 언제쯤 시작? 저희 윈도우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간 네.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예. 장담드리기가 약간 어렵고 정식 배포되다가 또 좀 늦을 수도 있네요. 네,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은데 저희가 또 그 윈도우 머신 또 가상 머신 또 띄워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다음 그렇습니다. 네. 그 X3 출시 후에 공식 사이트 같은 경우 X3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이 있나요? 언제쯤? 아니요, 그대로 그 지금 도메인도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이그레이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로보드랑 X3랑 같이 만약에 같은 사이트로 있었다고 하면 똑같은 이슈겠죠. 그 지금 제로보드 사업 페이지가 네. 예전에 X2로 옮겨와서 운영됐는데 네. 차후에는 그렇게 X2 사업 홈페이지에 그렇게 섞여 있을 수 있나요? 뭐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운영상 뭐 리소스가 많이 든다 뭐 하면 뭐 판단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 X2를 갑자기 없앤다 뭐 이런 거는 전혀 계획은 없고요. 네. 새로운 환경이 와서 적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센토스도 마찬가지. 센토스 저 4부터 썼는데 4점 몇부터 5 넘어가고 또 달라지고 6 달라지고 7 달라지는데 그러면 4를 계속 써야 되나라고 판단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PHP도 지금 뭐 그냥 뭐 펑션 이렇게 쓰고 뭐 제로보드나 그누보드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게 편하시다면 그게 써야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 컴포저 가면 진짜 엄청난 라이브러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보드 4나 그누보드에서 뭐 드롭박스에 자기가 파일 올린 거 하겠다라고 하려면 그 의뢰를 해야 되겠죠. 개발자라도 되게 어려웠죠. 근데 컴포저 쓰면 다 라이브러리가 다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별점도 있고 다 댓글도 있고 뭐 라이크 같은 것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은 거 골라서 쓰면 바로 연결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패러다임이 그런 게 바뀐 겁니다. 많이. 네, 마냥 그냥 안주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물론 사이트를 그냥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이슈가 다르죠. 자기 운영하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그대로 이제 운영하시면 제로보드4도 그렇게 운영하시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죠. 물론 X1 같은 경우는 보안 패치나 이런 안정성 위주로 좀 해야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리소스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원래 XE가 여태까지 대시판 형태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이 형태를 계속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거면 실시간으로도 요즘 이렇게 아, 네네. 그 라라벨도 그게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웹소켓 쓸 수 있고요. 대신에 서버를 운영해야 돼요. 네, 그 다른 패키지가 있어서 붙이면 네, 라이브로 웹소켓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좀 장점인 거죠. 제로보드로 하면 좀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 대시판 형태로 이렇게 형태인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용하고 좀 다른. 비슷합니다. 게시판 형태라고 해도 댓글 형태가 그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스레드가 있고 하는데 그때 똑같이 운영되죠. 그 형태가 포럼이냐 약간씩 다르긴 하는 건데 뭐 크게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어쨌든 저장하는 게시 도큐멘트가 있을 거고요. 거기는 뭐 파일 첨부가 될 거고 댓글이 달릴 거고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하이라키가 약간 다르겠죠. 물론 XE1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영만 하시고 뭐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패러다임 계속 바뀌고 저희도 그 리소스를 많이 줄이면서 훌륭한 라이브러리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개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XE가 계속 유지가 되고 XE1의 약간 모듈이나 이런 형태들이 다 XE3에도 다 같이 개념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유료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 쇼핑몰을 판다, 쇼핑몰 패키지를 판다라고 하면 쇼핑몰 레이어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모듈 만들어야죠. 모듈의 스킨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위젯 만들어야죠. 위젯 스킨 만들어야죠. 이게 그러면 다섯 벌을 배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포할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근데 XE1 같은 거를, XE3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나의 플러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약간 패러다임도 확인, 네, 패러다임도 약간 적응하면서 네, HP가 약간 가는 방향하고 약간 같이 타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갭이 좀 컸는데요. 뭐 PHP 5.3, 5.4 나올 때도, 5.5 나올 때도 이거 써야지, 네임스프 써야지 했는데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